안녕하십니까. 이번엔 다크나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캐시 때문에 짜장하네. 짜장해. 아, 메이플 소도 뭔데? 무기는요? 무기 어디 갔습니까? 우주여백님 별풍선 한 개 나이스. 아, 우주여백님 핑가게 고맙습니다. 야, 이거 블랙타임 비싸지 않나요? 레드스피어가 어딨습니까? 이건가? 아, 이거구나. 오, 낙원의 정리. 와, 스펙업해. 어딨습니까? 5세트 아닙니까? 종류별로 다 있네. 이거 힘이 더 좋을걸요? 한번 봐볼까? 4311917 4311917 4311917 4311917 4311917 그렇죠. 스펙업 또 해줬습니다. 또 스펙업해. 아, 이걸로 스펙업 안 되나? 세토 효과가 터지나? 산타 장갑을 끼시고, 신발 껴주고, 옷 껴주고. 아, 모자는 이거 껴야 되겠다. 오케이. 오로스 격파. 혹시 원하시는 목적 있나요? 목적? 목적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나? 에디셔널 잠재 교불 같은 거 하면 좀 열어보지. 그런 건 없나? 아, 스탯만 올리면 돼요? 이거를 힘 퍼센줄로 바꾸면 될 거예요. 아, 그런 거 안 되겠죠? 아,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. 아. 이노를 갖고 싶어? 이노가 못 듣는데. 어딨어? 아, 교불 이노? 이만텔 가고 싶다. 이만텔. 이만텔. 일단은 포스 한 2,000 올린다고 치면은 그럼 17,000원이에요. 이만대? 이만대라. 이만대 쉽지 않지. 야, 일단은 이만대? 야, 여기서 이만대 어떻게 가야 되냐? 반지. 일단 마이스터링 바꿔봐. 야, 116 초급짜리네. 와, 이런 거는 좀 아깝긴 하겠다, 그치? 아, 마이 3셋이라가지고. 아, 뭐 방법이 없겠는데요, 사실상.
방법이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. 유니크 이상 올라가야 돼요. 유니크 이상을 가야 돼. 유니크 이상 올라가야지. 아, 육자. 유니크 이상 올라가야 될 것 같아. 에디도 다 공포라가지고 쉽지가 않겠네. 아, 유니크 이상 가야 될 것 같아. 내가, 아, 나랑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다. 아, 대리스타퍼스 한 10억만 있으면 충분하죠.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아, 10억이면요. 운 좋으면 20 이상 가겠죠. 제가 점쳐주나요. 도미랑 벨트 이런 거 17성 다 달아주면 안 될까요? 얼마 안 올라요. 막 갑자기 이거 17성 달았는데 1000씩 올라가 그런 거 안 돼요. 그렇게 안 돼요. 얘네들 17성 달아준다고 갑자기 주도대시 만씩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요. 쬐깜쬐깜 올라가, 쬐깜쬐깜. 이 별은 사실상 15, 16, 17 때 들어가면은 얘네들은 솔직히 공격력 올리려고 많이 하는 편이긴 하지. 그럼 17성을 볼까? 도미 17성. 몇 올랐는지 비교할 수 있잖아요. 76. 76이네. 그러면은 몇 오르는 거예요? 30 오르는 거지. 17성 간다고. 힘 30 올라가는 거고. 그치. 힘 30. 아, 아니네. 더 조금 올라가겠네. 왜, 8편적 한 짝이 덜 돼 있어가지고. 그렇습니다. 힘 30 올라간다고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? 와, MVP 다이아네. 장난 아니네. 이거는 다 찍었는데, 이거는. 아, 버프 다 쓰면 2까지 간다고? 버프 뭐 있는데? 내신데. 1.5벌인데? 그렇습니다. 그래야 될 것 같아.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? 스탯을 사람들이 되게 중요시하기구나. 그래서 저도 에디에 힘퍼 달았거든요. 일부러 힘퍼 한 줄에 공격력 한 줄 이렇게 추가해놨지. 네네, 수호데미안을 가고 싶다고. 수데미안? 혼자 깨고 싶다고. 아니, 2만 떼면 되는 것 같은데. 아, 근데 나는 보조가 좀 쌍레라서 좀 그렇고. 유니온도 8000이고. 아, 글쎄요, 저도 그런 건 잘 모르고. 수데미안 컷 이런 건 잘 모르겠어. 그냥 저는 템 딱 맞추고 들어가면 깨더라고. 저도 컷은 잘 몰라가지고. 근데 뭐 방무하고 보공 다 있으니까는 수공만 올라가면은 깨지 않을까?
지금 가면 못 깨나요? 1.5만원은 좀 힘드나? 근데 MVP 다이아드 왜 파워 엘릭 썼었냐? 다이아 물량 안 쓰고. 아, 다이아가 모른가? 칭호는 어디 갔어? 칭호가 안 보이네. 아, 근데 이게 있구나. 아, 유니온 귀엽다고. 아, 궁금한 거 있습니까? 아, 명한 지갑이 있다고. 저도 스데미안 컷은 잘 모르겠어요. 저 보스 컷은 잘 몰라요. 그냥 저였으면은 스펙업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보면 얘기해줄게. 단지는 비싸니까 하나? 17성 마이스터리? 근데 다 AD가 없어가지고. 아, 이런거 작하게 좀 그렇긴 해요 사실. 별 달고 AD 한번 열어보고 이건 바꾸고. 벨트는 나도 모르겠다. 갖다 대봐야 아 이거 해야 되겠다 싶긴 할 것 같은데. 쓰겠다면 17성만 달고 더 안 올렸을 것 같아요. 굳이 쓴다면 17성 정도. 에디 한번 열어보고 한번 터트려보고. 아 이런 것도 좀 그래. 작도 잘못되었네. 아 완작이구나. 미안합니다. 17성 걸 이번에 이벤트 하잖아. 타일 그냥 쓰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세트가 움직이거나 다음 거 들고 와야지. 보조도 바꿀만 하죠 사실. 다음부터 구성 맞추고 요거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. 벨트도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할 것 같아. 골든클로버? 아 좋긴 한데 나는 좀 교불이라가지고 별로 투자하고 싶은 욕심이 없어갖고. 얘를 이기려면은 5성 들고 와야 되나 보네. 3성이 유니크나 추업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겠다. 아, 골클벨 좋다. 장난 아니다. 야, 성능이 좋아. 힙촉이야. 엄청 높아가지고.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큐브와의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. 기본 세팅이 끝나면. 맞아, 이거 제 아이디 아니에요.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오케이.